강호구, 미역, 도도리를 위해 그림. 이상하잖아 지금 네가. 꼭 질투하는 사람 같지. 우리는 뭐 아기들 또 데려갔네. 육아 휴가 같은 건 없나? 뭐야,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? 정말 강추 씨 여기서 일하세요?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네요. 도희가 그러더라. 너한테 피해줄까봐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기로 한 거라고.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.